네, 제가 갤리튜브입니다. 오늘 한글 사인 써드릴 건데요. 인효원, 김형중, 황재철, 신훈중, 양민우 선생님 써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효원 선생님 갈게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리고, 여기서, 인. 했죠? 인. 여기서 끊지 마시고, 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 하나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쓱. 효. 자, 여기서 또 끊지 마시고,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원. 네. 인효원 선생님 써드렸고요. 그다음 김형중. 자, 김형중 선생님 써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길게 시작했다가 여기서 얇은 선으로 갔다가 미음, 김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제가 이거는 뭐 랜덤이에요. 예. 여기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근데 이제 움직임은 똑같이 가죠. 근데 펜 촉이 이제 미세하게, 예, 닿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펜 촉이 약간 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갔고, 형. 자, 이게 엽니다. 이게 지금 이응 이렇게 갔고요. 그다음 바로 이어서 중. 그래서 저는 이제 중시 중자처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면 이응을 여기서 이렇게 끝내줘요. 이렇게 끝내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황재철 선생님. 자, 황재철 선생님 써드렸습니다. 역시나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황.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황. 그렇죠. 아예 이응이 들어가면 좀 힘들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쉬운데 움직임이 패턴이 예, 쉬운데 여기서 아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서 끊지 마시고, 재까지 갑니다. 지읒. 재. 보셨죠? 끊지 마시고, 재. 여기서 또 끊지 마시고, 마지막 철. 철. 이렇게 갔어요. 자, 군더더기 없이 갔습니다. 리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 저는 뭐, 때에 따라서 두 가지의 스타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훈중 선생님 갈게요. 자, 신훈중 선생님 갔습니다. 신,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지금 이렇게 갔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펜 촉이 안 닿은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움직임은 이렇게 갔어요. 예, 이것도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했다가 살짝 떼졌나 봐요. 그리고 다시 신 갖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 이 굵은 선이 표현이 됐죠. 지금 여기도 굵은 선 이렇게. 자, 또 갔다가 여기서 끊지 마시고 이게 그러니까 신이에요. 그러니까 시하고 신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보면은 이제 신이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신처럼 읽히죠. 읽혀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훈, 여기서, 이응,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움직임을.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따라왔죠? 자, 여기 이렇게 시작해요. 신, 훈, 그 다음에 중, 중.
예, 아까 뭐 김형중 선생님 써드릴 때도 비슷하게 갔는데, 예, 이 형은 이런 식으로 끝내주는 거. 네, 끝내주는 거. 제거 보시면은 그쵸? 제 스타일이 있으니까 패턴이 비슷하게 갈 거예요. 양민우입니다. 자, 양민우 갈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 화면에서 잘렸나?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갑니다. 자,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게 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 예, 펜촉이 또 여기서 조금 떴나 봐요. 네, 근데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자, 민. 봐봐요. 민. 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응 쓸때 이런 식으로. 항상 이응은 이렇게 가요. 왜냐면 이어지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 우. 자, 여기 끝에가 지금 좀 굵게 됐죠? 이건 의도한 겁니다. 굵게. 마지막에 힘을 주면서.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인 쓰는데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